그리고 세서 막강하게 패리한 건가요? 아, 애쉬가 저러고 있는 게 말이 안 되네. 본대 쪽이 밀고 나가. 야, 애쉬를 죽이는 게 어때? 바론 못 막을 것 같은데. 야, 줄 거 주고 애쉬를 죽이자. 아니, 저게 애쉬를 죽이러 가자. 아, 쌤 죽었어. 애쉬 저거 죽여주려고 앞에 있었는데.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다른 쪽의 뱅카드 하나만 밴드는 잘라버리고 까비 보면 뭐 칼리스 선순위가 일단은 좀 높아 보이는데 또 서포신지 원딜인지 또 이러면 칼리스타도 못 부르고 칼리스타를 꺼내야 되면 레나타까지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애쉬 바루스로 맞상대할 의지도 좀 보이고요. 그렇죠. 제가 1초 빨리 말했어요. 지켜보고 있다고 봐야 돼서 그렇죠. 야, 렐 왜 이렇게 안 골라? 렐 뭐 너프 됐어요? 니달리는 다음 패치 때 나올 수 있을지도. 레네톤 버프 있던데. 아, 산테 다시 역겨워졌네. 담당일진 럼블 너프 돼가지고. 아트 하겠네 그냥. 그냥 아트 할 거 아니야? 서포터 나가거나. 상태를 맞추는 것도 좀 괜찮아 보이는데. 아트 안 해? 고개는 이러면 센 정글 잘라야겠는데. 예, 루블랑. 했는데, 근데 카르마 밴드에서 나올 만한가? 근데 이러면 완전 사이드 흔들기 조합이네. 네. 아트 대신에 나르. 이러면 또 우리 지르 형 또 몸 풀고 있겠는데? 빠삐. 그렇게 맛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상대 바텀 듀오한테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닌데. 아지르 형 몸 풀고 있는데? 아지르 형 지금 불펜 나가는 중? 아, 역시 마운드 올라갔죠, 아지르 형. 아칼리 괜찮다. 세주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미드라인전이 별로 안 중요할 수 있어. 바텀이 워낙 핫해가지고 바텀에서 싸움이 많이 날 수 있으니까 싸움 잘하는 픽 괜찮을 수 있어. 사일러스는 저는 뽀삐랑 산테 보니까 하기 싫어요. 좌우지간 파이크 하기 달렸네 게임이. 빨간머리 그녀이 누구예요? 롤에 빨간머리 누구 있냐? 바이랑 누구 있냐? 카타린 에이씨 카타리나는 저기 그랑블루 판타지에 있어요. 야, 근데 요즘 카타리나나 마이강 자주 나오긴 해. 지금도 마스터이 하지? 존내 맛있다. 디플러스 정글 마스터이지? 존나 존맛이야 이거. 이거 뭐 아지르, 칼리스타, 애쉬 그냥 쓱싹쓱싹. 뽀비도 솔직히 쓱싹이고. 요즘 은근히 하드 CC가 별로 없어. 마스터이가 날뛰기 좋아.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솔랭에서 마이가 은근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요즘 챔피언들 구성이 하드 CC가 별로 안 나오다 보니까 솔랭에서 많이 좋을 것 같아. 없을 때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나르 같은 걸로. 그리고 요즘 게임이 죽창 게임이잖아. 밀어내는 게 그럴 때 또 마이가 빛나거든. 실제로 좋아요? 그래, 그럴 것 같더라고. 또 한번 맛보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다. 파이크 원래 처마잖아 일레벨. 우리 11개를 선택을 했고요. 쇼브 칠 거 아니면 파이크 진짜 전성기가 요만해요. 파이크 요 여기서 게임 끝내야 돼요. 제 전성기가 너무 짧아. 진짜 그 불꽃 같은 매미의 삶을 사는 챔피언이야. 지금 나무에 들러붙는 중. 왜 하냐고? 재밌잖아. 그 15분 때에는 신이거든. 대충 10분에서 15분 때 신이야. 재미를 볼 여지가 꽤 많아요. 맞아요. 미드 바텀 쪽에 양쪽 다 푸시 라인에 잡고 있기도 하고 카정 싸움에서 길어진다 치면 합류하는 건 T1이거든요. 그래도 이런 거? 아, 골렘 화났다. 진짜 보니까 대놓고 치긴 좀 애매합니다. 아칼리가 일단은 합류 타이밍이 좀 나올 것 같아서 루시드도 한번 간을 봅니다. 근데 계속 치면서 뒤로만 밀어내고 있습니다, 오너가.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친구들이 와주는 쪽이 좋은데 밀렸다? 예. 아, 이게 결국 아칼리가 뽀삐 팰 수 있나요? 많이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 오기가 힘들었고 정보는 계속 노출되고 있고요. 또 지금 아래쪽에선 있는 게 없어요. 원래 비싸게 없어졌네. 좋댔다. 저 파이크 저거 쇼부용 전멸인데 어떡함? 지금 당장 파이크 저 모셔와서 인터뷰 해봐야 돼. 저거 얼마나 중요한 거냐고. 내가 볼 때 되게 중요하거든. 저기 쇼부 쳐야 되는 스펠이라 진짜 중요한데 지금 물살 전멸 이런 거 써야 되거든. 얘 요즘 아지르 별로 안 센 것 같다. 이번 판만 이러는 게 아니고 매판 저러는 것 같아. 아지르 요즘 기발 들면서 막 그 라인전 하는 거 보면은 약해. 지켜보고 있습니다. T1. 아니 저런 게 많이 나와. 내가 바로 전에 말했잖아. 저런 게 한두 판 나오는 게 아니라고. 2코어 때 세다는 게 난 미드가 그 말 자체가 별로인 것 같아. 미드는 1코어부터 게임을 집도하는 라인이에요. 호흡을 한번 맞춰볼 생각이었는데. 오야 이게 갈 뻔했네. 오우 씨. 페이커의 유혹에 제대로
이거 좀 큰데요? 바텀은 이미 힘이 빠져 있고 미드 쪽 손해 봐가지고 이거 너무 힘들어졌는데. 이거는 계산 같죠? 근데 아이디가 저게 이제 베릴이었으면 어 씨바 뭐지? 이거는 약간 이제 어. 오, 안 죽을만 했나?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잘 모르겠네. 그리고 쇼메이커 입장에서도 이거는 뽀삐가 있어도 그냥 최소 네. 베릴이면 어, 뭐야 왜 안 죽어? 자, 내가 볼 땐 반반이야. 계산 반, 운빨 반이야. 확신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 근데 반 정도는 안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할 만한 것 같아. 그 정도면은 바텀에서도 파이크가 조금 더 그래도 뭔 말인지 알죠? 딱 그 아, 안 죽을 것 같은데 확신하기는 어렵고 딱 그런 느낌 있잖아. 아니 예, 저런 각은 이 긴가민가 한데 내가 볼 때 안 죽을 것 같은데 확신하기는 어려웠다 그런 상황 있어요. 우르르 우긴 했거든요. 많이 오는데 이거는 세즈고 같이 연계 플레이까지 한번 노려봤다. 바텀 게이드 저것도 리턴이 안 나온 이상 저거 뽀삐 전멸로 바텀 게이드 폼 누적되죠. 아니 그 이게 자원의 파이크요? 드래곤을 이제 칩니다. 아, 파이크가 한 이쯤부터 이제 활약을 하거든요. 10분 때부터 10분부터 한 15분까지 거기서 이득을 보면 20분까지 하는 거고. 마음은 이해가 가요. 지금 상황을 잘 조건이 씨가 발성이 좋아. 캐리로 와 있습니다. 어. 안내를 들었는데. 오오 와우. 지렸다리 오졌다리. 살아갈 수 있나요? 올라갑니다. 결국 그 캐리네 뒷덜미를. 살았네. 역시 파이크 헤미야. 도망가는 건 최고지. 좋은 플레이가 매섭게 바텀은 계속 밀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 근데 세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로스궁도 뭐 바로스궁은 솔직히 쌩으로 안 맞죠 저거. 세 번째 캐릭터. 아 근데 이거 다이브가 쉽다. 전문용으로 그냥 말리네. 약간 이런 느낌. 해보고 아니면 뭐 칼리아 궁 쓰면 되는 거니까. 해볼만 했네. 저녁을 땡기는 걸 먹는 게 좋은 것 같아. 내가 항상 그 느끼는 건데 가끔 미리 시킬 때 있거든요. 그 방송 때문에. 저 불로 먹는 게 미리 시키면은 게 아니잖아요. 아 예. 그때 또 먹고 싶은 게 그게 아니더라고. 그런데 이거를 무리로 끼어내면서 캐리어 빠집니다. 캐리어 빠졌고 이를 먹고 타임 퍼스 루시드위엄 돼지 배달. 아 되더라도 어 애쉬가 너무 노딜이다. 오오야 무빙 왜 이래요 캐리어? 아 진짜 복범이 왜 저래요? 다시 보시죠. 서로 밀고 자리 바꾸고 그러면서 야 스킬 분배가 좋았다 이거 아주 진짜 깔끔했네. 죽은 것도 뭐 그냥 아 이게 죽네 느낌이지 뭐. 그렇네요. 그리고 본인도 말씀하신 대로 오법이 달라요. 네 아니 이게 어라? 파이크가 죽었네. 세 번째 캐 수정화살 꼽고 이후의 컴비네이션 그것도 알아야 돼. 파이크 1데스가 1데스가 아니거든요 이게. 왜냐면 파이크는 그 안 좋은 모든 점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쓰는 이유가 안 죽어서 쓰는 거거든. 안 죽어서 사용 설명서에 단점이 존나 많은데 쓰는 이유가 딱 그 안 죽어서도 있어. 근데 죽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파이크가 죽으면 원딜도 피눈물 흘리죠. 저럴 거면 저럴 거면 다른 거 했으면 라인전이라도 그 어우 진짜 골드 격차 더 많이 벌어졌습니다. 양팀 최다키. 아 근데 그 파이크도 그건 나와야 되는데. 야 근데 파이크가 지금이 전성기인데 시점상으로는 아 딱 10분부터 15분까지가 진짜 미친 챔프인데. 그러니까요. 피버 타임 끝나네 이제 이러면. 왜 15분이냐면은 라인전이 끝나면 얘가 갑자기 맹탕이 돼요. 파이크가. 라인전 끝나기 전에 이득 받아보고 그걸로 또 굴리는 거거든? 파이크 이제 약간 그 매대에서 내려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합니다. 다시 보시죠. 그러니까 취식을 할 수도 있어. 근데 판매용 상품으로는 좀 그래. 지금 파이크가 알바나 뭐 점장이 먹을 수는 있거든. 건강상 문제는 없는데 이거를 판매용으로 하기에는 좀 법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기도시랑 맛있죠. 술이긴 한데 파이크가 원래 맛있는 건 안 남아요. 나도 편의점 알바 해봤는데 안 남아요. 제가 그때 PSP 하면서 알바 했는데 예? 아 또 빡치네. 그 새벽 4시 되면 꼭 오는 막걸리 한씩 같이 생각나요 또. 오 씨요. 아니 그래서 이게 얘 노플인데 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너무 쎄드하다.
아까 전면 빠진게 너무 컸다 야 라인전에서 그걸로 쇼브 한번 쳐서 전면 교환하고 왔다갔다 하는게 파이크 기본 스텝인데 알죠 파이크 게임 어떻게 하는지 파이크 좀 쳐봤다가 2랩이든 3랩이든 전멸로 쇼브 한번 쳐가지고 잡든 스펠 교환을 하든 갱압박을 넣은 다음에 상대 집어넣고 로밍 가서 킬따기 이게 파이크 기본 골자잖아. 내가 또 파이크 전성기 때 유럽 리그를 많이 봐서 파이크 어떻게 이긴지 잘 알거든. 근데 이렇게 되면은 파이크는 승리 옵션이 딱히 없어. 위험한 미드갱이 날카롭긴 했는데 터진 건 사실 바텀 전멸인 것 같긴 해요. 살짝 터진 거는 5천 차인데요. 이게 또 일반적으로 파이크 있는 조합은 돈에서 앞서가야 됩니다. 이게 전성기가 짧은 챔프라. 그렇지 파이크는 뻥골드가 좀 있지. 왜냐면 파이크가 돈 버는 게 나중에 리턴이 안 되거든. 이게 파이크가 지금 그것 나온 거랑 나중에 3코어 나온 거랑 똑같아. 아예? 대놓고 별로 의미가 없어 제템 나오는 게. 네, 뭐 라인 올 때 뭐 다이브까지 뒤에서 아니면 셋이서라도 잡자 이거 잡아야 된다. 노립니다. 약간 장거리 직구를 꽂기에는 아 꽂았는데 이게 그냥 쭉. 아 이거 너무 템을 잘 가가지고 이게 해야 되는 플레이긴 했어요. 그러면 또 하자인데 예 애쉬가 오고 있고 예. 칼리도 오고 있고 여기 터미널 아지를 잡자 수정화 살짝 나와 이게 미켈의 쪽으로 애쉬가 딱 왔네 2대 3인데 잡았어요 억지로 아, 해야 돼요 근데 애쉬가 오 와우 진짜 애쉬 왜 저래요 아니 애쉬가 막 칼리를 빌어내고 아 여기도 2대 1인데 네. 아니 근데 여기를 뭐 제우 살짝 없는데요 여기도 1대 1인데 이거 CC 이제 없는데 오야 마중 죽었다. 아 플래시 있네. 깠다. 역시 탑. 아 대단한 탑이네. 그런 것도 계속해서 타이트하게 차단해주고 있고. 아니 지금 또. 시드가 그래도 있긴 하니까. 근데 이게 또 칼리스타 믿고 애쉬가 대놓고 한번 때리고 있죠. 아니 캐리야? 아니 이게 딜이 애쉬 딜 왜 이러죠? 아니 우시드가 맞아. 땡기야. 예, 네, 아니 그래 일단 칼리타 피했고요. 그냥 빨아들였는데 킹기드 그래서 약간은 일단은 나중시켜줬고요. 아 날림 어떻게 잡은 건데? 성공했습니다. 제우스가 가로질러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런 네 명은 다 중지 근처 잡았고요. 와. 아 이게 세즈완이 체력도 없어서 스틸. 리시브 토스. 그리고 세즈 마카. 아 애쉬가 저러고 있는 게 말이 안 되네. 군대 쪽이 밀고 야 애쉬를 죽이는 게 어때? 바론 못 막을 것 같은데. 야 죽 거 주고 애쉬를 죽이자. 아니 저게 애쉬를 죽이러 가자. 아 쎄 죽었어. 아 그냥 애쉬나 죽이지. 아 애쉬 저거 죽여주러 앞에 있는데. 아니 와 뭐야? 이게 안 죽어? 이게? 아니. 한번 애쉬 죽인다고 바뀌는 거 없긴 한데 에휴 나 모르겠다 야 저거 애쉬 잡는다고 바뀌는 거 없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저것도 바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애쉬라도 혼내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아휴 나 모르겠다 야 완벽에 가까운 그리고 보면 막 허무하게 죽거나 이상하게 죽거나 저걸 왜 죽지 하는 장면도 나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 원반으로 이런데 근데 이게 안 되네요 롤 하시는 분들은 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또 누적 등장 1이네. 꼬이다 보면, 빨리다 보면, 그리고 뭔가 막 안 되다 보면 그냥 저렇게 돼요 상황이. 아지르도 라일라이 올렸다. 캐리어는 도대체 무슨 포지션이에요? 뭐 어쩔 수 없게 만드는 티원이네요. 맞아요. 아 이거 못 막겠는데? 막아 보는 수밖에 없는데 뭐 막기에 힘이 없죠. 이거 파이크가 다 그냥 싹 다 뭐 어떻게. 전멸시키면서 떼돈 보이면 모를까 근데 붙을 수가 없는데 아재를 잡자 와우 시원하게 밀고 연계가 안 된다 세주 노궁이라 한 명이 순간적으로 다 컨트롤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받아치는 능력이 좋았고 아니 아, 상대 나갑니다 뭐, 나와야 되는데 아 이거 끝났는데요 아유 이 무슨 일이야 아유 와 그래프 보소 애초에 나머지 선수들도 다 뱀픽도 그러니까 유리한 환경 이거 카르마 강의자
감탄을 만들어냈을 텐데. 카르마 고? 카르마 오리아나도 있거든요. 렛츠고. 네. 근데 오리아나 있네 그러게. 그래서 뭐 SK 기준 어제 같은 경우는 카르마가 일단 솔로 라이너 쪽으로 활용이 됐었는데 사실 맞죠. 바텀으로 가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수 있어서 하긴 이즈 카르마도 되겠다. 아기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서포트 카르마는 유통기한 길진 않겠다. 라인전을 세게 간다. 긴 그 센 타이밍이 짧을 것 같네. 긍정적인 얘기. 여러분 미드 카르마인가? 그렇죠. 근데 바르스버거 자야락한 좋은 픽은 아닌데. 저 카르마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탑 카르마 그만. 그만. 탑 카르마는 뭐예요? 탱탱 갈 때 나오던 거예요. 탑은 뭐다? 갱당하면 뒤지는 라인이다. 생존기 없는 공템 메이지가 올라와? 뒤질라고 이게. 제우스를 그냥 가만 보는 것도 나르벤이면은 미드 카르마 같은데. 그냥 싼테 해. 불편해도 해. 럼블 대 아트는 럼블이 그렇게 좋은 구도가 아닐 텐데. 럼블 대 아트는 아트가 좀만 버티면 괜찮은데. 나한테 요네 요네 가능하면 요네 해. 허. 이건 좀 빡센데. 그래 산테. 보다는 이게 맞아. 테로 감. 엥 진리언 카르마한테 별로 안 좋지 않나? 서 있다가 반피 나갈 텐데. 그래 뭔 카르마인데 진리언이야. 서 있다가 반피 나가 저거 진짜 안 돼. 금기야 금기. 근데 나 이거 탑이 좀 터질 것 같다. 느낌이 안 좋아. 맞아요. 고양이 살찌면은 자기 몸 못 닦아가지고 냄새 나요. 고양이 최고의 장점이 냄새 안 나고 깔끔한 건데. 아르스 스펠 빠지겠는데. 어? 어? 유채화 정도면? 디플러스티아의 승리는 그 두 개의 픽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이번에 바이를 잡았습니다. 아 이게 참 바이가 1레벨에 고통받는 장면이 종종 나오는데 아니 이게 둘 사이에 껴있는 제우스 뭔가요? 이게 그냥 아 이게 리셋 지난번에도 저런 거 가지고 이제 재미보고 나중에 인터뷰에서 또 재밌게 뭐 얘기하고 막 이런 것도 이거 산테가 1레벨 Q를 찍으면 안 되나? 그런 안 되나 보네. 구호에 대한 이해가 네 이거 정말 높아요. 렐 강타 있거든요.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야, 진짜. 망했는데요? 와, 야, 진짜. 진짜. 저희가 뭐 전화 높이에서도 형의 볼 유저이자 바텀이 좀 밀어줘야겠는데. 어, 전 옛날이었으면 벌써 험한 말 나왔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상황이 됐겠지. 어, 쉽지 않아요. 예. 어, 그래서 바텀에서 딜기 한번. 여기서 해줘야 돼. 이런 거, 이런 거. 오. 퍼버립니다. 이렇게 근데 이러면은 아래 정글 먹으러 갈 수 있나? 아이가? 딴 건 딴 건데 또 정비가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딴 거는 딴 건데 땄으니까 정비해야 되잖아요. 아니 이러니까 못 가잖아 바이 또. 딴 건 알겠는데 정비해야지. 뭔 카종이야. 턴 언제까지 쓸 거야. 쇼메가 해준다고 보기엔 나는 카르마는 어차피 할 게 정해진 챔프라 봐가지고 아래에서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잘하는 카르마가 해도 못하는 카르마가 해도 뭐 그냥 라인 먹고 RQ 갈긴 거 똑같은 거 아니야? 그게 또 아닌가?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난 그래서 이번 패치가 미드 좀 애매한 팀들이 되게 좋은 부분이야 보거든. 카르마 뜨는 게 동부 팀들 미드가 이 변화가 나쁘지 않을 거라 봐. 회복이 되는 거고. 그래서 레 선호도가 더 높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팀들 사이에서도. 이거 뭐 짜릿하게 먹는. 왕 맛있죠. 하나만 먹으면 안 될까요? 하나 아 이거 하나 먹으면 많이 꼬이게 할 수 있는데. 상대가 두잖아요. 아트록스 본인이 하거나 내주고 요네 하거나. 예. 아트록스 했을 때. 아 대포. 어이? 이거 웃어넘길 장면이 아닌 것 같은데? 좆된 것 같은데? 아트 대 근접은 딱 그거야. 아트가 아닌 근접 쪽이 쇼브로 쳐야 되는데 저렇게 빠져버리면은 계속 갈가먹어야지 아트가. 뭐가 됐든 간에 전 상황을 일단 영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디플러스기야. 아예 변수를 사용한 그냥 뭐 할 거 하다가 1코어 때 일어나면 될 것 같은데? 뭐야 이거 잡을 수 있어? 한번 터트려볼 각을 봤지만 안 터졌고요. 잉? 히트로 빠져나왔고 부패 사슬 던지면서 일단 포탑 히트로 빠져나옵니다. 저기 쌍을 떨어뜨렸어. 선별로 이동했어. 구마유신 내리 왔어요. 근데 미드 이거 미드 지금 형들 미드 이거 절이 사용하고 있어서 다 투그 네. 과정에서 당연히 또 소모값이 생기죠. 미드 이거 맞아요? 탑도 마찬가지. 네. 아 그게 엄청난 성과까지는 아니었어. 세치가 전멸이 없어서 이거는 빨리 때렸는데 렐레 온다. 렐이 이거 같이 쓴 건가요? 네. 마르스가 들어가서 달려 들고 있습니다. 왕 치송 맛있죠. 그래도 같이 지금 30 올리자면 레리 들어왔습니다. 다시 뱉고 그리고 레리 카르마 또 왔는데요? 카르마 또 왔는데. 카르마 왔는데.
맞기 때문에 이득 봐야 돼요. 일단 가둬두고 바로 잡고 캔치 잡고. 아야 저거는 뒤에 까는 게 맞아. 방금 RQ는 저게 맞아. 그냥 뒤에 깔면은 못 도망가니까. 방금은 저게 맞아. 근데 문제는 여기가 이제 이게 문제지. 아 오리아나가 이렇게 크면은 이게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자야가 크는 것보다 카라나가 크는 게 맞다고 생각하긴 해. 왜냐하면 이 상성 구도에서 오리아나가 자야를 잡는 상성이기 때문에 그 오리아나가 견제할 수 있는 카라마가 커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순서가 이렇게 되면 난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결국에 자야는 오리아나 때문에 딜을 못해. 그러면 오리아나를 밀어내 누군가 필요한데 그게 카라마거든. 카라마 못 크면은 오리아나 못 밀어내니까 아무튼 자야는 오리아나 때문에 딜을 못해. 내 생각은 그래. 둘 다 크면 좋죠. 14분 전에 또 얼마나 버티느냐에 대한 문제일 것 같은데. 아우 이게 무빙이 갖는 그 파괴력은 저희가 또 익히 알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번 용만큼은 반드시 먹어야 돼요. 디플러스기야. 자 그러면 한번 어떤 식으로 끊어줄 수 있나요? 공이 하나 던져졌습니다. 쇼메이커도 오고 있고요. 디언도 그냥 줄 생각 없어요. 한번 더요. 와 맞는데 오다도 많이 맞습니다. 네. 켈리미 네. 키원도 힘은 충분해서. 용을 못 먹었네. 억지로 하기에는 와 많이 됐죠. 방금 용을 그대로 계속 치고 있는데 아 견제가 과감스. 근데 이게 과감스. 과감스. 라칸 움직이지 마요. 라칸 버티고. 나 이것도 다 버리고 이제 하는 거라. 아 맛없어. 퇴퇴 맛없어. 존내 맛없어. 이미 이거는 배탈 났어. 용은 먹은 것도 아니야. 쓸어 담은 것도 아니야. 와 아트로스 어떡하냐. 데뷔도 만인데요? 어떻게 맞습니까 저거 이제. 어 잘 썼다. 괜히 큐 맞고 동지였으면 위험했는데. 아트가 세다. 오리가 세다. 이것 말고는 나쁘지 않은데. 세면 안 되는 놈 둘이 세네. 어이씨 아기 카르마 세긴 센데. 궁도 금방 돌고. 이거 따면? 이거 따면? 이거 따면? 오 이거 따면은 자야가 이제 먹으면. 야 근데 제 스킬 없냐? 아 이제 돌았네? 이러면 드리블 된 건데요? 얻어봤는데요. 적당히 드리블을 잘했다고 봐야 돼. 인원이 비는 곳은 이득. 그래도 이번 제가 없어요. 세우스 이건 딸 것 같은데? 그냥 한 방에 물어봐. 이건 땄다. 확실하게 땄다. 이거 어떻게 살아. 아 근데 미드 밀린 건 좀 아픈데? 다 같이 해서라도 또 하고. 근데 자야가 템이 좀 어중간하다. 그래서 그 먹긴 많이 먹었는데. 남아 있습니다. 디플러스 기아가 길을 한번 엽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일단은 한번 그냥 잡으려고. 오 야 카르마까지 연계돼가지고 잡았는데. 와 이게 CC 연계가 기가 났네 아주 그냥. 원래 그 말씀 드리려고 했거든요. 저랑 결단이 없으면요 용 나오기 직전까지도 우리 하나가 탑에 밀고 있어서 디플러스 기아가 휘둘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잘했다 이것도. 근데 이게 그래서 실제로 킬을 만들기도 했고 상대를 몰아내는 과정에서 타워 압박을 동시에 했어서 이거 디플러스 기아 좋은데요. 바텀 타워까지 연결할 수 있나? 탑 쪽에 오리아나는 계속 바텀 안 되나? 근데 그래도 어쨌든 저 오리아나 쪽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 디플러스 기아도 그러니까 넬이 나오기 전에 용 마무리는 일단 해야 돼요. 이게 더 끌리면 디플러스 기아도 손해볼 여지가 계속해서 쌓입니다. 오리아나 올 수 있으니까. 4초 남았으니까? 저는 디플러스 기아가 아까 그 끊는 것까지 좋았는데 한 번 더? 이거 노플이야. 그냥 오리아나 쪽 이거 노플이야 따야 돼. 이거 노플 따야 돼. 왜냐면 이게 여기 때문에 내각이 날아가네요. 그러니까 이게 파랑 팀의 포탑이 나름의 플레이와 결단을 내리는 건 확실해요. 근데 디플도 다행이다. 연턴. 아 디플 진짜 이게 선타기가 나름 괜찮아. 뭘 자꾸 주고 있는데 안 가져가는 건 또 아니라서 다행이긴 해. 솔직히 이 모든 일련의 과정에서 뭐 하나라도 안 먹고 다 줄 수도 있었어. 나름대로 먹고 있는 게 다행인 것 같긴 해. 이 게임 팀원이 답답한 게 안 죽어도 될 걸 몇 번 죽어서 그래. 얘네가 지금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안 죽어도 될 걸 몇 번 죽었어. 그래서 좀 꼬였어 얘네도. 근데 필연적인 거예요. 선타기를 많이 하는 팀이라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게 필연적인 거예요. 뭐 이렇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다시 밀어내고 올라오는데 자 페이커도 그쪽으로 빠집니다. 이게 발사 있는 오리아나라. 저기 안 맞아? 예. 그럼 충분히 돼요. 예.
자, 아, 아래로 내려갑니다. 계속 찔러줍니다. 그리고 위쪽. 오, 좀 넣는 용. 돈 빠지고. 이게 서로 대치 기간이 좋긴 좋은데 이게 쌍버프를 쌍버프가 있는 게 T1이라 T1이 좀 더 편해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레드 버프가 문제긴 하네. 체력도 충분하고 마나. 우리 위치? 이거 라칸이 궁 쓰면? 그다음 반출 삼켰죠? 먹었긴 했어. 아트가 뒤로 오긴 했는데. 오 아트도 이거. 어 아트? 상대가 양념에 아트? 범벅이 돼 아트? 아트? 일단 구원 잘 떨어졌고 구원 맛있다잉. 이거 자야가 뒤라고? 근데 왼쪽에 카르마가 죽었네. 아트가 살고? 아트가 너무 괴물이네. 에이밍이 다 잡아야 되는데. 근데 아야 이게 아트가 너무 아 차차 잊었던 아트의 성장. 아트가 너무 잘 커가지고 이게 잘 안된다. 탑이 딱 1코어 차이 나가지고 이게 이게 결국 돌아가서 있잖아. 오리아나 셀프궁 나왔을 때 라칸이 궁을 아꼈어야 됐다. 블러핑 해가지고 캔치궁만 딱 뽑아먹고 자기는 궁을 들고 있었어야 됐네. 왜냐면 캔치가 살릴 게 어떻게 보면 정해진 거니까. 아 이거 누르면 안 됐네 이게. 아 저걸 어떻게 참냐인데. 근데 이렇게 보고 나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해. 저기서 켄치가 궁을 쓰는 게 그렇게 보니까 이게 또 스킬 교환이 맛있게 된 게 아니네. 저런 차이가 크게 굴러가긴 하거든. 그러니까 난 이게 결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요즘은 게임이 수준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거 예측해야 되는 범주까지 가는 거지 게임이. 결과론인데 따지는 게 아니고. 왜냐면 셋업이 좋았는데 그냥 스킬 교환이 무난하게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라칸이 뒤로 뒤를 한번 잡았어요. 레드불 바로 눈을 굴리고 있는 T1의 뒤를. 라칸이 좋은데. 레를 보자. 어우씨 너무 잘 버틴다. 때리는데 오늘은 계속 살짝 오늘은 때린다. 잘했죠? 그래도 잡았어요. 그렇죠. 저게 징그럽냐? 자야가 근데 이게 아이템이 터질 타이밍은 아니네. 카르마는 나는 이제 지나간 것 같아. 저 1코어에서 2코어가 딱 전성기인 챔피언이라. 켄치 위치 보소. 야 켄치 타이밍이랑 위치 봐라 이거. 아트 와 아니 칼 데미지 실화냐? 제우스 한 명에 세 명이 멀리 날아갑니다. 그래도 그 상태가 바로스를 잡긴 잡아서 나름의 교환. 와. 카르마의 칼. 카르마 세긴 센데 전성기 지난 것 같아. 나간데 카르마 단점을 발견한 것 같긴 해. 암라인 녹이기 싸움 가면 좀 어중간하긴 하다. 장점이 졸라 많긴 한데 암라인 상대 암라인 잘 크면 좀 애매하네. 원딜에 의지해야 돼가지고. 그러면은 결국에 뱀픽에서 미드 카르마 쓰고 싶으면은 탑에 딜이 되는 게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산테도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변신해야 되니까. 일단 우리아나 충격파 같은 거 맞으면 그냥 끝나는 거고요. 지금 우리아나가 워낙 세가지고. 그러니까 상대가 그만큼 자야에 집중하지 못하게. 탱잘 잡는 미드. 딱 켄치 묶어주고. 아 이거 생각은 알겠는데 잘 안 됐네. 아 무슨 생각인지는 알았는데 잘 안됐다 이거. 아 반대를 해야 되는데요. 에이빅적으로 뛰어. 자야가 다 잡아야 되는데. 일단 뒤로 뛰었으면 또 한번 해줘야 되는데. 해줘야 되는데. 자야가 눕습니다. 자야가 뭔 생각인지는 알겠어. 오리아나 툭 쳐서 어그로 빼고 3쳐줄 탐켄치 못 들어오게 한 다음에 오리아나 잡겠다는 생각인데 아 맘대로 안됐네. 결국은 켄겐도 잡힙니다. 기원 그러게 그냥 띵 하니까 끝나네요. 이 바다용의 영혼도 순식간에 사라진 일부분 전 T1입니다. 디플러스 기아가 어떻게 보면 근데 내가 볼 때 1, 2코어 때 결정도 셀 것 같은데. 또 그러자니 바이 라칸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 쪽을 본 건데 저는 페이커가 일. 근데 이제 타이밍이 좀 지나가지고 이제는 좀 마지막하다. 페이커의 그런 어그로 핑퐁이 확실하게 한타진이. 야 이즈랑 똑같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즈랑 센 타이밍이랑 약한 타이밍이랑 해야 되는 플레이 똑같은 것 같아. 이지보다 좀 더 안정적인 느낌? 맞아요. 미드 1차 밀린 순간 조진 거예요. 네. 뭐 이즈리얼이 1차 밀리고 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에 다 스노볼이야. 초반에 미드 줄 거 주면서 킬 따고 미드 밀린 거 다 스노볼이야. 나 미드 밀린 게 진짜 크다고 봐. 근데 오리아나 저 플레이 정답이긴 해. 조냐를 갔으면은 저렇게 해야 됩니다. 제발! 조냐 올리고 뒤에 짱박혀 있지 마. 너무 열받아. 그럴 거면 딜템 올려 그 자리에. 저렇게 하는 게 맞아. 아 이거
말로는 누구나 아는 그 정석. 방템에 갔으면 공격적으로 하세요. 공템에 갔으면 수비적으로 하세요. 말로는 다 알죠. 모르는 사람 어딨냐? 다 알지. 오리아나 1세에 서 있잖아. 저렇게 해야지. 켄치도 있고 조냐도 있고 저게 맞지. 그리고 말했죠. 컨트롤 메이지가 원딜 밀어내는 구도라고. 저렇게 해야 자야가 지 못해요. 지금 되게 잘하고 있어. 비위치는 잘 봐야겠죠. 네 개 볼게요. 오자스 오리아나라 자칫 잘못하면 한방에 골드로 얻어냈던 파괴력이 지금 상당한 T1인데요. 그리고 뒤로 넘어갔어요. 오. 이건 탄산 소리도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구마유 씨도 혼신의 연기 중. 지금 마치 예. 네. 원딜이 없는데 뭐 바론 치겠어? 나 집 간다. 이럴 때 많거든요. 그런데 T1은 오. 우리아나가 원딜 이상. 아까 그 얘기 나왔죠. 그러면은 앞라인 잘 잡는 미드 뭐 있음? 아지르. 역시 우리 지르 형은 빠지는 데가 없습니다. 역시 우리 지르 형이야. 고를 수밖에 없겠지? 아까도 카르마 템 마음에 든다. 저렇게 해야지. 지금 카르마는 저게 맞아. 이양 보고 딜템 가야 돼. 서포트 갈 거면은 그 전 버전도 카르마 했어야지. 서포트 템 갈 거면 전 버전도 했어야지. 왜 굳이 이 버전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언급주신 대로 그 에이밍에 대한 오! 서바도 벗기고 오! 와우! 날카로운 거 보았어? 루시드 형 방금 좋았다? 딱히 쓴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 딱 플레인 했는데 회군해야 돼. 딱 이제 락한궁 바이궁 한 번 더 싸울 힘 있어. 쌈 열어. 싼테 집어넣어. 바이 집어넣어. 좀 약한 구물망이에요. 저게 좀 애매합니다. 아 싼테가 테리 없네. 자, 그랬을 때는 캐리어가 먼저 앞으로 나가면서 길을 밝혀놓습니다. 뭐 해야 되는데?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여유 있게 나머지 인원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어둡습니다. 달려가기가 좀 어려운데 이 좁은 길을 오리아나를 뚫고 넘어가야 되는데 예. 오리아나가 서 있는 데빈맨 부활.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안으로 파고들 준비와 개같이 부활 왔으니까 바다용의 영혼이 불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리 내리라 그래도 강타 싸움에 100% 이긴단 보장은 없어요. 일단, 그래서 미쪽 인원들 네. 그래서 바이가 한번 강타 싸움은 100% 아니에요. 락한 구원이었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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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 있어요. 3,100 확률의 문제입니다. 확률의 문제 3,100 네. 100%에 가까워요. 그 각각 헌들을 끌어올렸으면 잘 넘어갔으면 돼요. 뒤로 일단 빠져야 돼요. 일단 빠져야 돼요. 뒤로 일단 빠지면서 무조건 빠져야 돼. 뒤로 가야죠. 싸울까 말까 대가라. 에잉 안 되겠다. 로스테드는 전사. 일단 안에서 막아야 돼요. 안에서 체크로 한번 뒤로 버텨야 되는데 와 퇴각하는 것도 힘들어. 이름 대전이다. 젠장 도망쳐. 에이밍이 다 때려잡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는 더 이상 비가 없어요. 여기서 관도 대전이다. 관도 대전 도망쳐. 지원입니다. 그래 달려 들어왔는데 아 또 켄치야. 또 켄치야. 또 제야 또 에이밍 될 수 있대요. 에이밍 오 열심히 그래도 딜 좀 그래도 오리아나 패나가지고 오리아나가 자해를 못 봤네. 갈 수 있습니다. 이건 좋았다. 에이미 위로 올라오면서 일단 정리합니다. 그렇죠. 오리아나 이제 개같이 부활 중. 근데 이번 러시가 오리아나 폭탄 들어. 오래 오리아나가 에이미 해줘. 에이미 에이미 좌우로 서로 빠졌고 에이미 위로. 안 돼. 브라스로 전차. 그 에이미 도착. 아 몸이 움직이지 않아. 인원수 앞에 장사 없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가 오히려 해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사라집니다. 프레스를 아유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내 지지. 아 얘 탑 미드가 너무 단단하다 진짜. 바텀은 몇 번 사고 있긴 했는데 탑 미드가 너무 단단해. 그러니까 세 단이 다 문제야. 뱀픽도 너무 어렵다. 아 근데 오리는 봐야 돼요. 봐봐 얘네가 지금 자야가 돈을 먹었잖아. 내가 계속 말하는 게 뭐야. 자야는 오리 있으면 딜을 못해요. 오리를 밀어내긴 해야 돼요. 오리가 멀쩡하면 자야가 절대 딜을 못해요. 정확히 그 상성에 있어. 그래서 자야가 딜하려면 오리를 패놓긴 해야 돼. 그게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오리 크는 거 보고 좋댔다고 하는 거야. 오리를 키우고 자야를 키운다 당연히 오리 하나가 이겨요. 상성이 가위바위보가 그래. 자야를 100나 키워봐야 오리아나 키우면 어차피 못 이겨. 근데 난 카르마 좋다고 봐. 딱 보니까 오리아나가 1황인 것 같고 거기서 이제 몇몇 미드 이제 어중간한 애들 거기서는 카르마가 좋은 것 같아. 아 근데 T1이나 할 때 뱀픽 좀 약간 뭔가 별로처럼 보이고 이런 거는 넘어가도 돼요. 나도 몇 번 시뮬레이션 돌려봤는데 얘네 뱀픽 졸라 어려워요. 반반 가는 것도 거의 기적이야 뱀픽에서. 진짜 어려워. 아트로스만 해도 그래. 아트로스 뭐 가져올 거야? 요네 나오는데? 아트로스 줄 거야? 우리 탱커 써야 되는데? 미드도 코르키 있지. 오리아나 있지.
아지르 있지. 카르마도 잘할 텐데. 카르마도 있고. 기밍 걸었어. 기밍 걸었어. 서포 쪽 바텀도 답이 없고. 사트 잡았어. 사트 잡았어. 다 있어. 차야 다 있어. 아트 구행구도도 원래 아트가 할 만한데. 우리가 다 잡아줄 때? 제한테는 또 어려워 보이고. 바야 노정아야. 자. 공은 잘 공 있을 거야. 바이 공은 아래 라인 있다. 바이 공 있어. 나는 사실 이 뱀픽 싸움에서 탑이 이제 문제라고 봐. 팀원은 쟤네 탑이 너무 뱀픽해서 어드밴테이지가 너무 많이 안 돼. 야 이 구도 이렇게 마지막 얘기하네. 그러니까 에이밍이 저렇게 꽂았는데 모자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모두 에이밍을 외칠 때 마지막에 결국 구마유 씨가